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병규 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목적에 맞는 보장 구성을 하자라는 주제고요. 왜 목적에 맞는 보장 구성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들이 대부분 보험 가입을 하실 때 홈쇼핑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지인 중에 친구나 가족들이 하나 들어달라고 해서 보험을 다 가입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얼마나 큰 보상을 받는지를 다 모르고 계세요. 심지어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 다음으로 사실 많이 지출되는 게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줄줄 세는 보험료는 맞고요. 탄탄한 보존 구성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보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금감원에서 이번에 만든 사이트인데요. 내 보험 다 보유라는 걸 검색창에 치시면 본인께서 가입하셨던 보험 내용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고 대략 매월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은 대부분 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넘어가는 보험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고요. 기존 보험 구성은 보험이 되게 많아요. 자꾸 중원보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보험이 많은데 보험료도 높은데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상이. 이유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송 보고 가입하고 친구나 친척 통해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는 보장 구성을 하시게 되면 보험이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보험을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한 페이지에 모든 게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설계사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보험은 요 네 가지 위험의 요 네 가지 경제적인 위험을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가 핵심이고요. 첫 번째 사망. 사망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병으로 죽거나 상해 사망, 사고로 죽거나 교통사고나 가다가 죽는 것들 다 상해 사망. 이번에 뭐 저기 제천 화재로 죽는 것도 다 상해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망, 요거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입하시고 2년 뒤에 자살을 하셔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고로 죽으면 보험료가 뭐 한 2억이 나와. 그런데 질병으로 죽으면 보험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게 보험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유장애, 요거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고로 다쳐서 뭐 조금 걷는 게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그 관절염으로 수술을 하셔서 무릎이 제대로 안 펴지셨다든지 그런 것들 다 후유장애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이 한국이 3대 질병이라고 해서 암, 그 다음에 뇌혈관, 그 다음에 심장질환, 그러니까 암내심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이라고 총칭해서 그 3대 질병이라고 해요. 요거에 대한 것들은 치료비 확보뿐만 아니라 고액의 진단비를 별도로 편이 잘 안 나옵니다. 고액의 진단비를 별도로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죠.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을 해서
발생을 하게 된 손해를 원 상태로 돌려줘야 되죠. 그럴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자동차 보험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요즘은 운전자 보험 내지는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라고 해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약인데 요건 별도의 강의로 아마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뭘로 제일 많이 죽을까요? 네, 사고로 많이 죽을까요? 질병으로 많이 죽을까요? 네, 사실은 질병으로 9명이 죽고 사고로 1명이 죽습니다. 전체 100 중에 90%는 질병으로 죽습니다. 사고로 죽는 경우는 1밖에 안 돼요. 실제 아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교통사고로 되게 많이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고로 죽는 거는 자살 포함해서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질병으로 구루가 죽는데 그럼 이구 중에 가장 많이 죽는 세 가지 질병이 아까 말씀드렸던 암이랑 심장질환, 뇌질환 전체 질병 사망의 거의 절반이 이세 가지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더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꼭 가입해야 될이세 가지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암보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별도의 단일 상품으로 암보험을 또 가입을 하시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단비를 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장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뭐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장애도 선천적인 장애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선천적인 거는 전체 1위고요. 후천적인 게 전체 9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등록된 장애인 인구만 사실은 250만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보험 구성을 하실 때요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도 설계 시꼭 참고를 해서 구성을 하셔야 나중에 보장에 대한 공백이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걸로 사고가 나고 어떤 질병으로 아프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보험 구성을 하실 때 그물을 촘촘하게 짜셔야 어떤 사고나 질병에도 적절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